네, 여러분, 방송이 갑자기 끊겼어요. 네, 이럴 수가, 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이제 그 밥이 5분 뒤면 온답니다. 네, 5분 뒤면 오니까 인사만 하고 이제 저 이제 갈게요 하고 이제 가려다가 그래도 네. 감기는 걸렸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네,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화면 꺼지면서 홈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순댓국은 아니고요. 배달을 시켜서 5분 뒤에 딱 온다는데 저기 분식을 시켰습니다. 네, 분식 먹방을 보여달라고? 안 돼요. 네, 저는 그안돼안돼 먹방 안 돼. 밥 많이 먹으면 저 체해요. 안 돼요. 조금만 먹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래요. 네. 나고야에 올 예정 있으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나고야 가고 싶어요. 네. 준케이 오빠는요? 골프 능숙했다? 촬영 힘, 자, 봐,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드세요? 아, 이게 많이 다르구나. 이게 각도 따라. 잘 먹고 요리를 해야죠. 네, 홍콩 하티, 홍콩 하티. 나는 아 뭐라고? 네, 어우 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나 약속 없었는데 저녁에. 네, 엽떡 좋아하죠. 저기 뭐냐 그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어요? 아,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분식 어떤 거 즐겨 먹어요? 분식은 네, 떡볶이, 튀김 뭐 이런 이것저것. 네. 인도에 언제 올 거야? 저 아, 야, 가고 싶네요. 네. 공부 너무 힘들어요. 아, 공부가 참 힘든 거예요. 네. 공부는 정말 힘듭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일해? 네, 일하고 있어요. 네. 태견 오빠 봤어요? 아, 봤어요. 저희 그 얼마 전에 저 촬영하는데 촬영장 놀러 왔어요. 준호도 놀러 오고. 네. 머리카락 귀여워요. 참 별이다. 귀엽네요. 네. 고마워요. 머리카락 어느 포인트가 귀여운 거지? 아, 이건가? 요거 귀엽다. 네. 열일찬 최고. 트위터에서 맨파 해주세요. 맨파. 오늘 우리 9시에 보기로 했잖아. 어디서 만날까? 그랬구나. 나는 끝나고 쉬어야 될것 같아. 오빠 그냥 존재가 귀여워요. 어머. 저기 이거 오빠 산타클로스 왔어요? 제가 산타클로스를 믿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믿질 않았어요. 워낙 부모님이 그런 산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환상이 부, 그 환상을 애초에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나도 이제 선물을 좀 달라. 선물 없냐?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다 상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런 어떤 그 크리스마스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환상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이 기대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자, 너무의 동심 파괴 상술.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네,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게는 휴일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아예 그냥 스케줄이 있으면 뭐일 있는 날, 없으면 없는 날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딱히 그 휴일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라든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기대도 없고. 네. 아휴. 요새 몇 시간씩 자요? 저는 한 7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잘 못 자요. 몸이 안 좋지 않은 이상 8시간 이상은 잘 못 자고. 예, 8시간 딱 자면 자연스럽게 눈이 딱 떠져요. 신기하게. 그리고 잠이 이제 안 오죠. 네. 후배들 노래 중에 꽂히는 거 있어요? 꽂히는 거? 이야, 꽤 많은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네. 아하, 네. 드라마 대박 났으면 나도 좋겠다. 네. 먹방 V앱? 먹방 V앱. 먹방 V앱을 한번 해볼까? 진짜? 뭐 먹방하지? 먹방 뭐가 있을까? 근데 난 그 글이 막 많이 못 먹어가지고.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방송에서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소재를 찾아서 나중에 한번 해드려. 나중에 한번 할게요. 네. 먹방 V앱. 어떤 먹방이 좋을까? 정말. 네. 어떤 게 좋을지. 삼겹살 내가 구워 먹는 거. 네. 아, 밥이 왔네요. 밥이 왔나 봅니다. 네. 아, 벌써 6분이 지났네요.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네.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또 이제 촬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먹방 V앱은 나중에 좀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회사와 상의한 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자, 이거를 꺼야지. 종료.